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결국 7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. 명장 김태형 감독까지 영입하면서 여느 때보다 팬들의 기대감이 참 높았는데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. 이승엽 기자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. 가을야구에 대한 신락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잡아야 했던 KT전. 팽팽한 접전을 펼치던 롯데는 7회 잇따라 4점을 내주며 무너졌고 1대5로 뒤진 9회 말, 롯데의 마지막 공격 기회 역시 병살타로 두 개의 아웃카운트가 올라가며 경기는 끝나버렸습니다. 결국 롯데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연속 가을야구 진출 실패를 확정지었습니다. 올 시즌을 이제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는 게임이지 않습니까? 올 시즌을 앞두고 롯데의 새 사령탑을 맡은 김태형 감독은 목표를 가을야구 진출이라고 못 박았지만 결국 부임 첫해 그 목표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. 가을야구 1차 목표에서 가을야구 승기가 잡히면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는 거고. 전체 타율 2위와 200안타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둔 레이에스와 마운드를 든든히 지킨 반주와 윌커슨까지 외국인 선수들이 올 시즌 맹활약하며 그간의 외국인 잔혹사는 끊어냈지만 에이스 박세용의 부진과 선발 한 축을 담당했던 나균안의 사생활 논란, 대부분의 지표에서 하위권에 머무른 불펜진 등 투수진의 전반적인 부진이 뼈아팠습니다. 지난해보다 30% 많은 120만여 명의 관중들이 사직구장을 찾으면서 여느 때보다 가을야구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롯데. 7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을 위한 도전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.